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내일 13일 제가 일본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브이로그로 제가 행사 어떻게 하는지, 또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있는 행사는 K-뷰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고요. 13일, 14일 총 이틀에 걸쳐서 행사 진행을 합니다. 당장 내일인데 뾰루지가 났어. 제가 새벽 비행기라서 잠을 얼마 못 자요. 캐리어도 아직 덜 썼는데. 넌 편하니? 응? 내 가방에 머리를 넣고 말이야. 어구. 그래서 여러분, 짐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끝났어요. 뭐 찾고 있어, 라떼? 너갈 자리를 찾고 있니? 누나랑 같이 가고 싶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럼 꿈나라로 가볼게요. 내일 보자,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은 5시 17분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은 많이 자세요. 드디어 탑승 수속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나. 데리야끼 치킨. 소소하게 아침. 지금 라운지에서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이에요.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자리. 이미 슬리퍼로 갈아입고 지금도 여기 나와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잤다. 30분 동안 열심히 잤어. 와, 맛있겠다. 드디어 여러분, 호텔 도착해서 이제 세팅 끝. 액세서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골라주세요. 어떤가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예쁜 것 같으니까 패스. 더 귀여운 액세서리를 찾아서 별. 알죠 여러분, 요즘 Y2K가 유행인 거. 드디어 머리 고정. 이것까지 한번 껴볼게요. 오늘은 뭔가 시크한데 귀여운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머리가 벌써 풀리고 있지만 이 핀이
포인트로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정전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 저는 지금 대기실에 왔습니다.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오늘 행사는 KBT 행사인데 부스를 돌면서 다양한 제품들의 설명을 듣고 내일은 인터뷰가 있어요. 스킨케어 인터뷰. 와! 지금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둘째 날에는 좀 더 한 게 많아요. 수고했습니다. 와! 오늘 끝났다. 진짜 너무 배고픈데 이제 곧 밥을 먹으러 가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지?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예정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일본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살았을 때 일본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빵도 맛있어, 빵도.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걸 찾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 느낌 너무 좋아. 낙하산 녹차. 하이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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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슝. 오늘 맛집은 여기. 고기를 파는 것 같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살려주세요. 드디어 메뉴판을 찾긴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뭔가 맛있어는 보이는데 일단 뭔가를 시켜봤습니다. 짠 해주세요. 뭔지 모르는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30분인데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마 8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스킨케어 인터뷰가 있어서 무대를 올라가야 하는데 굉장히 조금 살짝 떨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자러 가볼게요. 내일 봅시다.